자료 모은다 하는 사람 치고 저 아니 제대로... 뭘 자료를 모을 게 뭘 뭐가 있어? 뭘 모아? 다 모아놨어. 여기 있어 자료. 자료 있어. 뭘 자꾸 자료를 모으겠대. 무슨 자료를 모으겠다는 제발 거야? 제발 당장 좀 고소해. 당장 좀. 준서가 당장 좀 고소해. 아 그러니까 하도 시달리니까 아 고소할게요라고 지금 또 그러니까. 인터뷰에서 결국 고소할게요. 아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네. 하도 그러니까 왜 고소를 안 하냐 고소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고소하겠는데 제발 내일 좀 당장 고소해줘. 아니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맞는데 어디가 아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아예 나는 그때 대전을 간 적이 없다. 대전을 간 적이 없다라든지 간 적이 없다. 나는 김성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대전 김성진을 알고 몇 번 만난 사실은 있는데 대전은 가지 않았다든지 대전을 가긴 갔는데 술집을 가진 않았다든지 술집을 가긴 갔는데 하질 않았다든지 아니면 리베라 호텔 위에까지는 올라갔는데 여자랑 잠만 이거만 안 했지 그냥 방까지만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손만 잡고 잤다든지 손만 잡고 잤는지 아니 제발 그만해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. 내가 되는 게 좋죠. 네. 굉장히 명쾌하시네요. 아니, 당연하죠.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.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한테 봤으면 좋겠어요.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.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뭡니까? 예, 예. 잠시만요.